그러니까 차가 굉장히 우주 세계 같은 차를 탔고 그냥 롯데월드 해상특급 같은 차를 타서 여러분들이 저희 롯데월드에 온 걸로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호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아시안티크를 가보려고 아시안티크 어디신지 얘는 몰라요. 관람차가 있는 강가에 있는 이쁜 곳이거든요. 싱가포르로 나가는 관람차 이쁜 풍경이랑 야경 보면서 쇼핑을 좀 즐기고 또 저녁에 또 구독자님께서 저희를 어마어마한 JBW? JW 메리어트 호텔 그거 제 생일이라고 미리 예매를 해주신 건가요? 거기서 저녁을 먹을 건데요. 되게 상세한 그런 내용이 있다가 복합해서 해보고 저희 출발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강조가 포화스러운 만찬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본 호텔 중에 제일 유명한 호텔이에요. 여기 왜 왔죠? 밥 먹으러 왔지요. 와, 이런 고급 호텔에 우리가 먹을 돈이 있어? 우리 돈 없지요. 구독자님께 더 예약을 해주도록 하고 맛있는 뷔페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뷔페는. 냉고도 있어. 냉고. 여기 테이블 하나 받았고요. 먹으러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저는 이 LA 갈비가 제일 맛있었어. 정거 나 LA 갈비 한 번 더 갖다 줄 수 있어? 진짜 더 먹을 거야? 응. 이거는 딤섬, 새우 딤섬도 또 맛있었고. 또 가져왔네. 커스터드 찐빵. 진짜 갔다고? 응. 맛있어요. 요거 갖다 줘. 아, 또? 또? 응. 또? 응. 그리고 요거 샐러드랑. 샐러드랑 갈비? 응. 고마워.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약해주신 우리 선우 언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태국 여행의 3일째가 밝았습니다. 시장이에요, 시장. 수상시장. 수상시장이고요. 모텔 타면서 수상한 둘러보면서 먹고 싶은 것도 사먹고 구경도 사는 남록 수상시장에 왔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유스크림, 기미기미미 아이스크림. 네, 무슨 맛이냐면요. 우유 아이스크림에 코코넛 향이 나면서 안에 토핑, 견과류 토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관광지에서 이쁜 거를 코코넛 통을 담아서 먹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아니, 바쁜 파이팅. 어, 이거. 자오판, 자오판, 빅사이번. 아니, 씨푸드. 아니, 쑥. 맛 타이투 and one morning glory. Okay. Okay. 볶음밥은? 볶음밥 먹을까? 아, one pineapple 볶음밥. Pineapple fried rice. 같이 먹자. 이제 식대를 나오게 기다려볼게요. 맛있게 먹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지? 맛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코코넛이 따는 현장입니다. 떨어라. 떨어져. 떨어져. 아저씨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떨어져. 아, 실패. 키가 조금 더 컸다라면. 너무 위에 있어 코코넛이. 파인애플 주스를 시켰고요. 파인애플 주스. 땡모밥. 여기로 기차가 바로 지나가는 현상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관광지고요. 조금 가가지고 사진 영상 찍을까? 저는 춤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작. 자, 자, 쇼바 쫄라 폴라. 쇼바 쫄라 폴라. 여러분 저기 지금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좁은 시장길을 통과하고 와야 돼서 그런지 기차가 엄청 천천히 오네요. 계속해서 저기
직원분들이 좀 멀리 떨어달라고 안전을 위해서 거의 대중교통 수단의 그 기차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관광지로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에 사람들도 있네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안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 서울도 안녕. 이동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방콕 쪽으로 넘어왔고요. 네. 방콕에서 유명한 사원 두 군데 정도만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원은 바로 원나둥 모습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청스럽고 거대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와 좋다. 원나둥 돌자. 와. 엘레펀. 엘레펀. 불쌍해도 족쇄 타고 있어. 좀 마음이 아프다. 우와. 뽑았어. 우와. 먹은가 봐. 억센 프로 발로 밟았어. 오. 꾹 눌러 먹는 거. 살짝 뜯어 먹는다. 아, 무서워. 코끼리 탔어요. 코끼리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요. 너무 미안하네 애들한테. 그런 거 아니까 말 안 가면 채찍 때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니까. 근데 아까 잠깐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잖아. 하는 쪽. 우와. 똑같아. Yet let with me with 정구의 동구. 동구 동구는 이제 외출 준비를 마지막 투어를 마지막 방콕 즐기기 하고 있고요. 오늘 제 패션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기본 블랙 셔츠에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약간 일본 사무라이 같은 가디건을 통해서 패션 포인트를 주었으며 밑에는 약간 더운 날씨를 대비해가지고 약간 이 색깔 바지로 패션에 포인트를 주고 슬리퍼는 커프지 쓰고 나가도록 할 거예요. 저는요 첫날에 입고 왔던 그대로인데요. 이제 이게 제일 캐주얼하고 힙하면서 제일 좋은 옷이거든요. 약간 오버핏 티셔츠를 입으면 약간 어깨가 넓어 보이고 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약간 힙한 큰 바지를 비비팬츠를 입으면서 내 몸통화를 크게 보일 수 있다. 이게 태국 사람들의 기사를 생각할 수 있다. 막간 이용해서 저희가 쓰는 제품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늘 잘 쓰고 있는 아이템. 이거는 달바. 제가 다른 건 안 하거든요. 무조건 선크림만 바르거든요. 화장은 그래가지고 이거 톤업 기능 있는 걸로 제가 피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면 저처럼 이런 피부를 가지실 수 있어요. 저희는 준비 다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쇼핑하러 갈 거예요. 쇼핑 똑똑이에요. 저 어디 똑똑이 나 똑똑이 해도 어디 빅시마켓이라는 곳에서 쇼핑을 마쳤습니다. 선물용 독단님과 트렌드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다 보니 선물을 왕창 사버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지인들에게 나눠줄 선물들을 너무 많이 사버렸어요. 싸다 보니까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가방에 다 담을 수 있겠죠? 한국에 잘 들고 가서 이쪽에 나눠드리고 선물하고 구독자 선물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야간 수영을 좀 하고 가려고. 아, 시청자한테 팔에 물장구로 가자. 태양아 저희는 마지막 수영을 즐기고 1시간 뒤에 다시 공항으로 한국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휴가였어요. 아,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여행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릴게요. Made a mistake last night. Maybe I can make it right. Said I'm close to baby. We can talk about it. No need to be mad. Hate to see you say. Yes, I know I'm crazy. Crazy about you. Crazy about your lip. I know I'm a flirt sometimes. I know I get drunk sometimes. I know I get way too high. I just wanna live it up with you. I know. When you've had enough, it's just how I show my love. Darling, can I live it up with you? I know I'm a flirt sometimes. I know I get drunk some nights. I know I get way too high. Darling, can I live it up with you? I know that it might be tough. I know when you're at enough, it's just how I show my love. Darling, can I live it up with you? 제가 제 관점에서 한국에게 살아가는 모습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수영에서 내가 원하던 맛이야. 저희는 태국 여행을 마치고 상하이에 또 경유를 하러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요. 아직 2시간 더 가야 되지만 상하이 스타벅스 들렀습니다. 상하이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카피시오 한번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만납시다. 태국 여행 너무너무 재밌게 잘 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听从机组指令，沿着一路径快速撤离飞机。